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홍선우입니다. 꾸준히 간격을 좁혀왔던 남녀 연봉 차이가 지난해부터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이력서 5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연봉이 남성은 2,916만 원, 여성은 2,247만 원으로 여성의 평균 연봉은 남성의 77% 수준이었는데요.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성차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 고용 불안이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보다 현실에 맞춰 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희망하던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취업난과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꿈을 포기한 직장인들.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가짐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전 파워스펙에서는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잘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을 잘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그 노하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CS솔루션 교육팀 서금옥 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대다수의 취업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찾는 것보다도 일단 경력을 쌓는 것,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펙을 쌓는 것에 더욱더 치중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일단 연봉이 높고요. 그리고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에는 불안감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방식의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불안감에 이것저것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어느 것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전체를 다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네, 국내 최고 포털사인 N 회사에 취업한 박모 씨는요, 전공이 인터넷 정보과에서 배운 것들 외에도 다양한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동아리 활동이나 영화 제작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비서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네, 이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오는 고민 때문에 명확하게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도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하고자 하는 일 외에 그 외의 관심 분야는 포기해야만 하는 건가요? 일단 전공을 살려서요. IT 분야로 취업을 결정한 후에는요. 영화 제작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분간은 취업에 집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요. 취업 후에는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취미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먼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노하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이 회사의 무역 사무에 취직한 이군의 경우는요.